성직자들이 대통령 부부가 탄 비행기 추락과 사망을 기원했습니다.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속인들과 같은 자세로 가톨릭 신부는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행기가 추락하는 풍자 만화를 인용했고, 성공의 신부는 추락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공개적으로 기원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니. 그들은 승무원과 언론인 등이 전용기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천주교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성공회는 사제직을 박탈했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교회는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섰고, 위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암울한 미래의 원인도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의 윤리 그리고 질서와 멀어지면서 결국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성공한 개신교회 목회자들 상당수가 돈 문제와 여자 문제라는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정의와 도덕이 아닌 목회자의 욕망과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버린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수준 높은 설교를 듣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한 돈도 알고 보면 자신의 설교에 감동한 성도들이 기꺼이 내놓은 종교 비즈니스의 매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들 대부분이 성공한 문학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과 같이 물질적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착각을 일으키며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누가 더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가에 따라 목회자들 간의 서열이 정해진다는 우스갯소리는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슬프게 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회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은 2000년 4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기석 6평 남짓한 조그만 거처에서 98년간의 삶을 마감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평생 은행에 저금 통장 계좌를 단한 번도 개설하지 않았고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그분이 유족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40여 년 동안 사용하신 싱글 침대와 안경, 그리고 헤어진 양복 몇 벌과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땅한 평, 집한칸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남기는 것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온 푸른 눈의 마리안, 그리고 마가레트 간호사님들. 그분들은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두 간호사님들은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 교정 수술도 해주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화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자활정착 사업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훌쩍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두 간호사님들과 같은 헌신입니다. 문득 심심해서 찬송가 1장에서부터 558장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니 무려 500곡 정도가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불러본 찬양곡인 것 같습니다. 결혼 후 2년쯤 되던 1980년의 어느 가을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 다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바로 교회 옆집이었고 고교 시절에는 꽤나 열심히 다니기도 했습니다만 지그시 눈을 감고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대 찬양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던 저는 교회란 결국 대중목욕탕 같은 곳이로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집에도 욕실이 있지만 대중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면 제 몸 구석구석에 쌓인 피로가 말끔히 제거되고 상쾌해지듯이 집에도 성경과 사소경이 있고 삶의 교훈이 수시로 흘러나오는 라디오도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삶에 지치고 피로한 제 영혼이 위로를 받아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제 신앙은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생활 속의 의미 부여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하는 40여 년의 세월이 꿈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한국 개신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니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부터 개신교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서 꾸준히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변모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평등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은 물론이요. 민주주의와 산업화도 개신교회가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의 확립, 과학과 의료, 예술과 체육 등 실로 한국 개신교회가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고도 다양합니다. 한글을 민족의 언어로 만든 주역도 바로 개신교회였습니다. 일찍이 성경을 민초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 땅의 그 어떤 책보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일으킨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가 되게 했으며 성경의 한글화 사업을 통해 수천 년간 한반도 지식인 사회의 소통수단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던 한문의 우월적 지위를 밀어내고 한글이 이 땅의 대표적인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한글이 대표 언어가 될 수 있었기에 고도 정보화 사회로 자리 잡은 지구촌 전체를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68년 전 동족 상잔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경제부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도 정신적 지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천국 다음은 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코 오만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상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에 눈물을 삼키며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머나먼 이국 땅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년 만에 이룩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선봉에 개신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개신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축제와 재정비리, 노동착취와 성적 타락, 목회 세습과 학력 위조 문제까지 참으로 곤혹스러운 현실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같은 것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